그렇게 불심이 깊은 저희 외할머니께서 극락을 못 가시고 그냥 귀신 신세로 계시면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번 49제 외할머니 천도제를 통해 천도는 오직 몸에서 빛이 나오는 미륵부처님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모님께서 자기 다니는 절에 외할머니 49제를 지낸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륵부처님께 깨우침을 배웠기 때문에 일반 스님들께서는 절대 귀신 천도를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모님께 안양 수리산 용화사의 외할머니 49제를 지내자고 건의했더니 그 본인 다니는 절에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9제 때 이모님은 이모대로 저는 저대로 각각 천도제를 지냈습니다. 천도제 당일날 외할머니께서는 당연히 여기 안양 수리산 용화사 생불이신 미륵부처님께 오셨습니다. 그리고 미륵부처님께서는 외할머니께서 환생의 길로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후부터 저에게 이상한 증상이 생깁니다. 밤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자꾸 외할머니 생각이 나면서 내가 왜 환생의 길로 가야 되냐, 나는 인간 몸 받기 싫다, 용화세계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생전 계셨던 그 요양병원 근처에만 가면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자꾸 펑펑 났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해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외할머니께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귀신은 그 예전부터 미륵부처님께서 귀신은 자신만 알지 남 생각을 전혀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뭐 많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돈도 많이 얻었기 때문에 제가 한 두 달 동안 거의 같은 체험을 계속 날마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지 그 돈을 구해가지고 미륵부처님께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니 미륵부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외할머니께서는 환생의 길로 안 가고 버티고 계시다고 용화세계를 가고 싶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례제에 지내기로 했습니다. 다례제에 지내는 날 매우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다례제를 지낸 순간 저의 증상이 1초 만에 싹 나왔습니다. 그날 밤부터는 외할머니 생각도 전혀 안 나고 그리고 요양병원 근처만 가도 눈물이 펑펑 났던 그런 현상이 하나도 싹 없어졌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그 불심이 매우 깊은 부처셨습니다. 40년 이상을 절에 다니셨습니다. 그 기와불사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살아생전에 본인 위패를 다른 대형사찰에 신청도 했습니다. 근데 최근 보면 몇몇 사찰들이 살아생전에 살아있는 사람 위패를 모신다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인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 사례를 봤듯이 극락도 없고 그리고 뭐 살아생전에 위패를 모셔봤자 본인이 극락 가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극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불심이 깊은 저희 외할머니께서 극락을 못 가시고 그냥 귀신 신세로 계시면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사례를 봤듯이 극락은 전혀 없습니다. 매년 백중 때 많은 절에서 영가 등 접수를 받습니다. 제가 이 외할머니 사례를 봤듯이 한 명만 귀신이 씌어도 이렇게 힘든데 매년 백중 때 영가 접승을 받으시는 주지스니까 미륵부처님께서는 얼마나 힘드실지 감히 상상도 못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전 세계 통틀어 천도는 몸에서 빛이 나오는 용화 미륵부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육도 윤회도 없고 십이 연기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분명히 외할머니 천도제를 통해 크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100% 1000% 장담합니다. 감사합니다.